차를 타고 갈 거야. 호텔에 도착했어.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테슬라 서비스 정말 편하고 테슬라 덕분에 정말 편하게 왔어요. Hi. Good to see you again. Thank you. And then today Korea too. 회사 20. Can we take a photo with you,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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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Yes, I love your music. I love your music. Can we take a photo? Can we take a photo, please, please? Uncle, can we take a photo? You good? 지금 내 이름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나에게 있는 시간 시에 DJ 소다. 이제 give me a high. 네, 우리 감사합니다. 지금 이걸 받았어. Welcome to Taipei, DJ
근데 케이크가 진짜 커. 이따만해. 약간 너무 배고파서 정신없이 먹느라 스테이크를 굳이했어.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를 엄청 좋아하는데 여기서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 맛있게 먹었어. 케이크가 이만해. 지금 비가 와서 비만 안 왔으면은 경치가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그지? 비와도 뭔가 느낌이 있어. 프라이팬이 왔는데 오늘 나의 스테이크 룩 어때? 스테이크에 맞춰서 스테이크 컬러를 준비했어. 신발도 와인 컬러로 맞췄어. 왜냐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와인을 먹어야 되거든. 대만에서 설날을 보내게 됐는데 그래서 온천에 놀러 왔어. 온천에 놀러 왔는데 설날이라서 문을 닫았어. 온천물에서 계란 까먹을 생각이 신났는데 오늘 문 닫아서 이제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공기가 너무 좋다. 대만은 이렇게 예쁜 나무가 많은 것 같아. 엄청 큰 새가 있어. 지금은 다른 온천에 왔어. 예쁘다. 설날이니까 목욕 재개를 하러 왔어. 여기는 베이토의 샤오슈아이 핫스프링이야. 여기가 50년대 때 공기가 너무 좋아. 산 속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물이 진짜 온천 색깔이야. 나 이런 물 처음 봐. 진짜 온천을 처음 보는 것 같아. 온천은, 내가 갔던 온천은 이런 물이 아니라 하얀 물이었는데. 근데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온천물이 다음날까지 냄새가 난대. 진짜 냄새가 있어. 온천의 냄새? 뭔가 간장 냄새 같기도 하고. 온천에서 끓는 계란을 먹었어야 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 공기도 너무 좋고 설날에 이렇게 목욕 재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오, 뜨끈뜨끈 아주 좋아. 진짜 뜨끈하다. 근데 특유의 냄새가 있어. 유황 냄새인가? 무슨 냄새지? 너무 예쁘다. 너무 좋아서 계속 온천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어. 노을이 지고 있어서 너무 예뻐. 아까랑 느낌이 되게 다르다. 같이 들어갈래? 온천 갔다가 이렇게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 여기서 DJ 소다라고 써주셨어. 장미꽃도 있어. 귀여워. 포크베리. 연잎이다. 버스더와. 여기가 온천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인데 여기서 밥을 먹었어. 중국의 장군이 살았던 집이래요. 옛날 집의 느낌이 난다. 아, 예쁘다.
明天准时上班的人来了。 오늘이 2월 11일 설날인데 타이중이야 지금은. 타이중인데 타이중 시장이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나갈 수가 없어. 나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봐. 지나갈 때 계속 치이고.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더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 만약에 사람이 좀 없을 때 더 잘 알아보고 이렇게 막 완전 이렇게 틈 사이로 지나가려면은 잘 못 알아보더라고. 정말 신기했어. 왜 사람이 많으면 더 못 알아보지? 이거에 반 정도 되면은 다들 알아보더라고. 내 앞에 있던 팬이 뒤돌아보고서 날 알아봤어. 날 알아봐서 깜짝 놀랐나봐. 이렇게 앞만 보고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았을 때 내가 있으면 되게 깜짝 놀라나봐. 오케이. 나 이런 거 따본 적 처음이야. 와. 미셸 딸이에요. It's so cute. Thank you. 미셸 딸 신디. Yeah, my name is Cindy. 이 17살. 미셸. 안쪽 방한 걸 가자. 나 이렇게 연습장에서 게임한 적 처음이야. 대만 가정집 체험을 하러 갈 거야. 근데 특히나 설날이라서 너무너무 떨려. 여기에 온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데 나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가족 모임에 처음 와봤는데 되게 떨린다. 한번 가볼까? 우와, 설날에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는 것 같아. 온통 빨간색이야. 여기 이렇게 빨간 장식이 있어. 우와. 시민가? 가?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신기하다. 이 my YouTube. 미셀이 집에 초대해줘서 오게 됐어. 지금 타이 중인데 대만의 설날이야. 한국이랑 날짜가 되게 비슷해. 근데 대만의 가정집 처음 와봐서 너무 신기해. 안녕. 신년 快乐. 신년 快乐. 대만은 빨간 봉투에 담아서 돈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중국 문화인가봐. 중국은 다 빨간 봉투로 빨간 봉투에 돈을 담아서 이렇게 주더라고. 신기해. Thank you. 너 비싸 배기 아니야? Thank you. 신년 快乐. Happy New Year. Thank you. 보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안녕. 나 곧 또 올게. 이번 달에 또 올 거야. 공항 가는 길이야. 공항 가는 길은 왜 언제나 슬픈지 모르겠어. 공항 가는 길이 제일 슬픈 것 같아. 공항 도착했다. 공항 가는 길은 항상